드랍을 하려면 뛰면서 L2 버튼이나 R2 버튼을 누르세요. 진짜로 흥분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승부의 시간. 저 선수 정말 잘될까입니다.
정말 놀라운 컨닝입니다. 오, 믿을 수가 없군요. 죽음의 코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은 귀엽고 깜찍한 브리트니 키어스가 하겠습니다. 저건 어떻습니까? 훨씬 보기 좋군요. 아, 놀라지 마라 샤샤. 이건 라체시야. 티라노이드 변장이구나. 정말 똑같은데. 어쨌든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쿼크의 일지 번호 101301. 홀로 용감히 프로토펫을 해치우고 메가코프의 실험시설을 무너뜨린 뒤 나는 플로라나 정글의 위험한 생물들을 보호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했다. 하지만 네파리우스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다. 다이어트는 날이 갈수록 짜증이 나서 하기가 싫어졌고 내 머릿속은 딴 생각들로 가득 찼다. 여길 떠나는 순간부터 이 친구들의 바나나 냄새가 그리워지겠지만 은하계 최고의 영웅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시 수행할 시간이 왔다. 캡틴 쿼크! 믿기 어렵겠지만 대통령이 쿼크를 네파리우스에 대항할 사령관으로 임명했어. 쿼크 사령관이 지금 첫 모임을 개최했어. 지금 피닉스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맞아. 좋은 소식은 아니야. 다시 찾아주세요. 볼트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헬가, 큐포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여기에 모셔졌습니다. 전자분야의 전문가 알버트, 강철 같은 심장의 스킨, 그리고 우주 최고의 미모로 무장한 헬가. 여러분은 모두 큐마크를 부착할 자격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홀로 네파리우스를 해치웠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뾰루지 같은 네파리우스가 다시 부활을 했다지요.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아쿠아토스 행성의 기지로 점입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최고의 사령관이 없다면 그렇겠죠. 기대하시라. 최고의 적전! 먼저 라체과 클랭크는 바닥층까지 내려간다. 더러운 하수도 터널을 힘차게 뛰어서 통과한다. 뭐? 우리 빙이 끝날 때까지 질문은 삼가해줘. 기지에 잠입한 뒤로는 흩어지는 거야. 클랭크는 기지의 환기구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 바나나로 유도되는 특수 원숭이 장치를 설치하는 거지. 그냥 그런 게 있어. 한편 라쳇은 디라노이드 언어와 관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 이 피해 굶주린 경비병과 뜨거운 우정을 나누도록 해. 마침내 우리 요원들은 네파리우스의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돈 될 만한 것을 모두 훔친 뒤 전혀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온다. 미쳤군. 완벽한 작전이지. 쿼크와 네파리우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미치겠단 말이야. 언제 쿼크 비디오 게임을 할 생각이냐고.
미스터 마스터 광용 계산기 찾으신 분은 분실물 센터에 연락 주세요. 여긴 갓 무전화서 라체. 안 돼. 그래, 그거 자꾸 그렇게 비싸게 굴 거야?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슈퍼스타가 빠지면 어쩌라는 거야? 난 지금 은하계의 운명이 걸린 임무를 수행 중이잖아요. 맞아. 아, 그래 좋아. 아, 출연료 올려달란 말이지? 좋아. 하루 한 번 오일 마사지. 좋아 좋아. 아, 지금 당장 와주기만 해. 알겠어? 지금 전파가 끊어지는데요. 자기가 화상천하야 이 바보야.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알아서 하라고 해. 우리에겐 임무가 있어. 잊지는 않았겠지? 다이빙하려면 네모 버튼을, 물속에서 올라오려면 X버튼을 눌러봐. 더 빠르게 다이빙하거나 올라오려면 더 세게 눌러. 산소는 헬멧에서 공급될 거야. 거기 아래를 조심해. 거대한 생물체가 배수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내 시스템에 감지됐거든.
클랭크, 들었어? 그래, 여기 누군가가 있어. 있잖아, 얘들아. 나 금붕어 먹이를 까먹었다. 그럼 나중에 보자. 내 단골 손님들만 아니었어도. 슬라임 커그니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기 업그레이드 때문에 잠깐 경찰과 좀 말썽이 있어서 글쎄 미성년자에게 팔았지 뭐야. 분명히 내 눈에는 20대로 보였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눈에 덜 띄는 곳에서 장사해야겠어. 뭐 찾는 물건이라도 있는 거야? 어떤 물건들이 있지? 자네 둘은 백이 든든한 것 같군. 여기 환기구가 있어. 여기서 흩어져야 돼. 좋아. 드디어 티라노이드로 변신할 때가 왔군. 새 친구들을 만나겠는데. 조심해. 나도 가능하면 도울게. 그러길래 사용설명서를 더 잘 읽었어야지. 그동안 알게 돼서 즐거웠어, 라쳇. 아 제발 원숭이처럼 굴지 좀 마. 아니지, 너 원숭이 맞잖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임무 중이야. 클랭크, 자네가 쏘는 것마다 저쪽에 그만 원숭이가 바나나를 쫓아다닐 거야. 한번 해보라고. 널 발견하면 바나나를 쏴. 원숭이가 적들을 정신없게 만들 거야. 라쳇, G5 구역의 브릿지로 지금 와줘야겠어. 라쳇, 외계인 둔갑기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를 찾았어. 보자. 티라노이드에게 말할 땐 홀로그램 영상을 봐야 한대. 영상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해당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말할 때 조심해. 이놈들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거든. 이놈들은 성질이 아주 고약하거든.
라첸, 외계인 동갑기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를 찾았어. 여러분 좀 봐. 난 이제 그만둠이 너무 좋더라. 숫자가 있는 문이 로봇 포트라네. 가젯 로봇.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클랭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린 나중에 만나기로 했잖아.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그래, 네파리우스의 사무실을 같이 조사해보자. 보자. 우와, 이것 봐. 클랭크 요원 비디오 전집이 여기 있네. 이 사람 너의 열렬한 팬인가 봐. 이거 어째 좀 이상하네. 암호된 지도 하나를 다운받았어. 알버트가 암호를 풀 수 있을 거야. 좋아, 피닉스호로 돌아가자. 어디서 봤더라? 아이 또 너 둘이구나. 딱 맞춰왔네. 아 여기가 은하계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하수구야. 대부분은 이런 곳에서 차마 서있지도 못하지. 하지만 말이야, 난 여기가 좋아. 에 그래요. 우린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냥 하던 일, 그러니까 그거 그냥 계속하세요. 아이 만약에 하수도 크리스탈 찾으면 내가 볼트를 주고 산다니까. 마누라한테 말이야, 뭘 만들어주려고. 하수도 크리스탈? 아하. 기억해 둘게요. 아, 진짜 화장실에서 막 꺼내니까 진짜 신선하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 유감스럽게도 가카에 절대로 뚫리지 않은 아쿠아토스의 비밀기지가 뚫렸어요. 말도 안 돼! 아무래도 놈들이 데이터 디스크를 훔친 것 같아요. 아, 그럼 손님은 바빠서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누가 이 장난의 지도자냐? 캡틴 쿼크, 뭐 어쩌고 하는 놈인 것 같아요. 제니스. 널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야.
또 증상이 나타나네요. 이따위 시시한 놈이 감히 나와 겨루겠다는 거냐? 그 시시한 놈을 꺾을 분은 카카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는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큐포스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 건 당장 사라져야 해. 그걸 밟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 속에 던져야 해. 일단 카카의 빨래를 마친 뒤에 곧 실행하도록 하겠어요. 잘 들었어. 축하할 일만 남았군 그래. 무엇보다도 너무나 완벽한 작전이 성공의 열쇠였던 것 같다. 안 그래? 수고했어. 별 말씀을, 그저 내일을 한 것뿐인데. 이제 티라노이드의 본거지를 알아냈으니까 이 외계 인물이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겠어. 내 안전상의 위협을 무릅쓰고 놈들에 대한 완벽한 공격 작전을 만들어 놨지. 먼저 나는 겸손하니까 양보하고 라쳇이 밑으로 떨어져 내린 뒤에 모르타르 발사기들을 제거한다. 일단 발사기들이 조용해지면 다음으로 비행선이 하강한 다음 라쳇이 비행선의 전투 차량을 타고 나갔어. 4개의 플라즈마 캐논 터렛으로 간 그걸 제거하는 거야. 터렛들이 파괴된 뒤에는 라쳇이 혼자 적의 본기지로 공격 병력을 이끌게 되는 거야. 좋다! 작전을 시작하자! 그래, 그 앞줄에 놓어. 그게 내가 저기 내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는 뭘 하는 거지? 우리는 상황을 주시한다. 아주 열심히, 바로 여기서. 사실 우리는 오가판의 뷔페 식당에 가는 거야. 오늘은 갈비가 나온다네. 우리는 너의 상황들을 꼼짝도 않고 지켜볼 것이다. 그래, 친구, 우리가 지켜줄게. 으아, 멋진 작전이야.
소라첸, 지금 비행선에 탔어. 출발해, 라첸! 다리를 건너가! 지도를 보려면 선택 버튼 또는 R3 버튼을 누르세요.
어서 가!